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틸은 월봉상 이신호에 전부 상승을 했죠. 자, 장기적으로는 내년도까지 본다면 25만원, 30만원 어떤 주가를 향해서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탈 걸로 보이지는데요.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나왔던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요. K바이오가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지역학회, 학술대 이런 데 계속 이제 참석을 하면서 마케팅 활동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독일서 개최되는 CPHI 이 국제 의약품 박람회인데요. 이제 뭐 국제 이제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약품을 전시하는 뭐 행사입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과거에 보면 사실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가 미국이 이제 강자가 되기 전에 1950년대 이전에는 세계 제약 관련되는 부분을 좀 주름 잡던 데가 유럽이었어요. 1950년대 이후로 이제 전후에 이제 미국 쪽의 어떤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뭐 독일이나 스위스 쪽은 제약 산업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약품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국내에서도 60개 정도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전체로 보면 이제 170개국이니까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다 참여하고 2,500개 정도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참여하는 어떤 규모의 어떤 박람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의 업체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는데요. 셀트리온도 여기 이제 단독 부스가 있으면서 참여를 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단독 부스를 마련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에 집중한다. 최근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이나 항체,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일종의 다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ADC 기술이나 이제 이중항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한다기보다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이 플랫폼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개발은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약물의 효과를 이제 높이는 여러 가지 뭐 제형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이제 러브콜이 많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항체 의약품의 강점을 가지면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관여를 할 수 있는 ADC 같은 경우도 세포 독성 항암제를 넣을 수 있고요. 이중항체도 이제 여러 이제 그 항체 의약품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기에 상당히 유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생산 능력도 탁월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부자재 관련되는 파트링에도 나서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김영기 부회장이 올해 CEO상 뭐 수상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다 이런 뭐 소식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선정이 될지도 한번 11월달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후에 뭐 났던 기사이긴 한데요. 보시면 대법원에서 이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시 영업권 이제 입금 산입 누락에 따라서 뭐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세무서장의 어떤 상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각되었다 판결이 나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납부되었던 추징금 99억 정도가 회수되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호재죠. 예, 그 어떤 기사가 또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제약바이오에서 전체 라이센스 아웃 거래액이 한 4조 정도가 되었답니다. 이게 계약 건수는 작년 제 연간치 비교하면 31% 정도고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전체 이제 외형이 다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게도 최근에 이제 이중항체 쪽에서 미국의 이제 AB 프로에서 항암 신약 물질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라이센스 인을 할 때는
이제 선제적으로 주는 어떤 부분과 뭐 계약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별도 선거권이 없어요. 다른 회사들 같으면 이제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금이 뭐 1,400만 달러라든지 이런 게 전체 계약비 중에서 선거금 비중을 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AB 프로 쪽에 선거금이 없이 총 계약 금액은 17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만 이 개발 진척도에 따라서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을 지급한다. 그래서 상업화가 되었을 때 마일스톤의 어떤 지급 상한액은 총 이제 규모가 이제 뭐한 지금 현재 달러로 기준하면 한 2조 4천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과 AB프로의 어떤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과 기존의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향후에 셀트리온이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 상당히 뭐 주목하는 어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 재무제표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특히나 이제 회전율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셀트리온이 과거 이제 재고 관련된 논란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상으로 셀트리온에서 생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바로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헬스케어로 가죠. 헬스케어에 갔다가 이제 헬스케어에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직판 체계를 중심하니까 바로 이제 뭐 병원 쪽이나 국가 이제 입찰 쪽으로 이제 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어갔는데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죠. 보통 이제 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묶어 놓은 게 재고죠.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느냐, 주느냐,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고에 따라서 재고 처리를 비용으로 어떻게 떨어내느냐, 여러 가지 이제 회계 이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뭐 회계 이슈 논란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만큼 이제 좀 다르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재고에 있는 부분들이 매출에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 수치가 높으면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이 재고를 쌓는 것에 부담이 없죠. 재고에 판매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부분에 이제 재고를 쌓아놨는데 이게 매출화되는 어떤 속도가 빨라진다란 말은 그 회사의 어떤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재무제표가 좋아진다는 부분이죠. 근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준비하는 이 공장에다가 창고에다 이렇게 재여 있는데 이게 나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장부상에는 재고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늘어났다가 나가지 않게 되면 이 수익성이 어떤 정체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무 쪽에서 보면 이제 재고자산의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이 걸린다. 그러니까 회전일 자체가 이제 작아져야 빨리빨리 이제 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유통 쪽이니까요. 그래서 재고가 가장 많고 이 바이오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데 이 탄력적으로 막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뭐 FDA나 EMA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제 적정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뭐 9개월이다 뭐 1년 반이다 이렇게 쌓아둬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총자산 중에서 재고가 많은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뭐 램시마이스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재고가 얼마만큼 회전율이 있느냐 쌓여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가게 좀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봤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데요.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3%고 그 규모가 한 2조째가 넘으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재고자산의 어떤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년 만에 한 1,400대,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7%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총자산,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보통 이제 비중이 한 13, 14% 대비해서 여기는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제 부담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업황의 어떤 특수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때 어떤 기업 가치들이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보면 셀트리온부터 주력 상품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월 달에도 레미시마 아이비, 뭐 투루시마 호주마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9월 달에도 이제 이 물량들이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바이오시밀러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제 안전 재고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반제품인 거죠. 최종 제품이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최종 이제 DP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자산 비중이 12.97%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일정 부분의 어떤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 관련되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한 6.25다. 그러면 이제 기업별 재고 회전율 보면 셀트리온이 0.48%니까 다른 어떤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제 재고 회전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재고가 좀더 원활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에도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장중에 19만 2천 원대까지 아침에 좀 갔다가 지금 살짝 지금 19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져서 이 밴드 태깅이 계속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밴드 태깅 가격은 상한선 가격이 지금 18만 8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오전까지 이 부분들이 이어지는지, 해야 다음 주에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느냐. 좀 다만 좀 아쉬운 건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아침에는 외국인계가 좀 들어오고요. 프로그램 쪽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일단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좀 특징적이니까, 자, 이런 어떤 수급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오전까지 체크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